주성 씨. 예, 뭐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네. 오늘 중요한 이벤트 있는데. 중요한 이벤트요? 네. 내 차선가요? 맞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추워요. 아니, 차를 이런 데 대니까 춥죠. 가까운 곳에 대려고 일부러 여기다 대놨습니다. 아, 또 이 효율적인 남자. 효율이 중요하죠.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오테크 생산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 사원이라고 합니다. 차 한번 좀 어떻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네, 저는 이제 17년식 아반떼 AD 스포츠를 타고 있고요. 아쉽게도 DCT입니다. 남자는 수동인데 저는 하남자이기 때문에 DCT에 탑니다. 차 뭐 돼 있어요? 지금 돼 있는 거는 일단은 앞에 XG2P 돼 있고요. 오. 또 아스의 전륜 XG2P는 또 국룰이죠. 참 그렇죠. 근데 이건 완전 국민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이거 네오테크 브레이크 만드시는 분이 브레이크 캘리퍼 네오테크 거 써야지. 저는 네? 브레이크 팀의 팀장이지만 저런 XG2P를 사용하는 저런 순정 브레이크 갖다 앞에 받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좀만 더 모아서 앞으로는 좀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준비인 인증백이 지금 장착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아스는 원래 한쪽만 이제 배기가 나오는데 이제 썰었군요. 썰었죠. 잘 썰었나요? 네, 거기 저는 이제 네오테크의 협력사인 이제 튜닉스에 가서 했기 때문에. 잘 썰었네요. 네, 정말 이쁘게 잘 썰었더라고요. 아, 그 외에 특별히 뭐 튜닝된 건 없고요. 이제 거의 순정 상태입니다. 아, 아쉽네요. 예? 저는 풀옵션입니다. 아! 풀옵션 아스. DCT 풀옵션 아스. 아! 무려 썬루프가 달려있는. 아! 더러워! 잘못됐네요. 남자는 풀옵션이죠. 아! 일단 썬루프 빼고 잘 됐네요. 그러면 이 HBL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영수장님이 만드시는 스티커인데. 예. 한정판이거든요. 뜻이 뭔데요? 허벌라이프입니다. 허벌라이프 허벌라이프 Nutrition for a better life. 마시키모시. 인생은 허벌라이프. 아. 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허벌라이프. 뭐 아, 버큐를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아, 이거는 이제 또 저희 회사에서도 스티커를 잠시 이제 만들어주셔가지고. 예. 제가 또 달라고 해서 붙여놨어요. 이제 남자는 역시 가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 말라고 이제. 아, 뭔가 착하게 뜨고 다니면 확 죽여버리기 전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울산을 놀러 갔다가 주차장을 나오는데 이제 대리석을 제가 못 보고 그대로 이제 쫙 긁어버려가지고 이제 바디킷을 할 명분을 이제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 처음에 뭐 묻은 건 줄 알고 이제 닦아보려고 했는데 도장이 까졌다. 도장이 다 이렇게 깨져버려가지고 아쉽게 됐다. 아, 제일 아쉬운 거. 제일 아쉬운 거. 조만간 네오테크 4P로 만나 뵙겠습니다. 문제 정말 많아서 제가 이거를 10만 킬로 중고차로 갖고 왔거든요. 아, 이게 10만 킬로 넘은 차예요? 네, 이거 11만 지금 현재 11만 7천입니다. 아, 제가 17,000 킬로 더 탔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이 차 건강한가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일단 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네. 무려 110만 원을 주고 미션 3. 최근에 또 미션 쪽에서 누유가 있었습니다. 아, 엔진 오일 갈다가 우연히 발견됐고요. 예. 결국 거금 20만 원을 주고 조수석 운전석 리테이너를 갈았습니다. 가는 과정에서도 경사분이 엔진 오일 한 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이 차 병든 차네요, 그냥. 네, 저 이 차 죽을 때까지 탈 겁니다. 관짝으로 쓰겠다. 네. 혹시 자동차의 의견도 물어봤나요? 아니요, 제 일방적인 의견입니다. 아, 강력하네요. 차의 의견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많이 아픈 차다. 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